MBC 앙크만 돌싱녀가 시청률 10%대 재진입을 이루지 못하고 아쉽게 종영했습니다.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된 앙크만 돌싱녀 최종회는 9.2%의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이민정과 주상욱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두 번째 결혼을 하는 해피엔딩이 그려졌습니다. 한편 이날 SBS 3데이즈는 11.9%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KBS 골든크로스는 5.1%의 시청률을 나타냈습니다.